과학기술 전 분야에 융합이 가능한 기계기술. 바퀴 대신 전자력으로 움직이는 자기부상열차나 플랜트 기술 등을 포함한 거대 과학 분야는 물론 나노 크기의 정밀하고 미세한 연구도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는 기계기술 전문기관 한국기계연구원을 만나봅니다. 현대사회를 기계화 사회라고 할 만큼 일상생활에서 기계가 없는 곳을 찾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요. 지금 저를 촬영하고 있는 이 카메라도 기계고요. 또 집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텔레비전 또한 기계인 건 다들 아시죠? 작게는 볼트와 너트 같은 부품에서부터 크게는 자동차, 열차, 선박 같은 완제품까지 기계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을 찾아왔습니다. 지난 1976년 처음 문을 연 한국기계연구원은 기계 및 금속공업 분야의 산업기술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요.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선, 플랜트, 항공산업기술뿐 아니라 핵심기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자그마한 나노 크기의 그런 소자부터 우리가 자동차나 그 함정 또는 그 우주선에 이르기까지 큰 대형 크기의 그런 그 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40여 년 역사에 축적된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기계연구원. 초일류 기계 분야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부상열차는 한국기계연구원의 대표적인 성과물인데요. 국내 순수기술로 개발돼 최근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기부상열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자기부상열차를 직접 타보고 그 매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자기부상 열차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열차가 들어오는데 정말 조용해서 들어오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운행이 가능한 거죠? 네, 이것이 자기부상 열차만의 특징인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바퀴 없이 공중에 떠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동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차량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상 열차는 겉모습만 봐서는 일반 열차와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자기부상 열차만의 원리를 알면 아마 놀라실 텐데요. 자기부상. 이름처럼 전자기적 힘을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겁니다. 전자석이 레일을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자기부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요. 레일과 열차 밑바닥에 같은 극의 자석을 붙여 열차를 레일 위에 떠있게 만든 겁니다. 그럼 정말 바퀴가 없나요? 네, 바퀴가 있긴 있습니다. 바퀴는 비상운전을 대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비상시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저도 한번 타봐도 되나요? 네, 그럼요. 타보러 가시죠. 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자기부상 열차에 드디어 탑승했습니다. 내부는 일반 지하철과 같이 탑승객의 편의를 반영해 좌석을 배치하고 시야도 넓게 확보하도록 설계했는데요. 도시형 친환경 교통수단인 만큼 내부에도 이에 맞는 신기술이 들어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미스트 윈도우라고 하는 건데요. 미스트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창문입니다. 이 차량이 시내를 주행하게 될 때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문이 불투명하게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따라서 열차 안에서 집 안을 쳐다보는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레일에 떠 있는 자기부상 열차가 어떻게 움직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 아래 달린 레일과 나란히 달린 리니어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고 자기부상 열차와 떨어진 레일에도 전류가 흘러 자기력이 발생하는데요.
모터와 레일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열차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정말 소리 없이 부드럽게 달리더라고요. 또한 자기부상 열차는 직선형 운동을 하는 선형 전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높은 경사면을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하부 구조인 대차가 약간씩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서 곡선을 따라 이동하기에도 적합한데요. 경사로나 급커버길, 어느 구간이든 움직임이 쉽게 설계된 것이죠. 또 바퀴 없이 공중에 떠서 달리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었는데요. 진짜 훨씬 일반 열차보다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문자는 물을 한번 따라 보시면 틀리지 않을까요? 거의 진동이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와! 진짜 거의 안 들리네요. 일반 열차의 경우 물컵을 놨을 때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반면에 자기부상 열차는 70km보다 좀 더 빨리 달리는데도 물컵의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열차 실내 소음 측정 결과 약 49dB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 수치는 생활 소음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65dB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음 측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정숙하게 운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서 철도 구간에 방음벽 설치가 필요 없을 정도라는데요. 덕분에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부상에서 달리기 때문에 레일과의 마찰이 없어 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입니다. 정말 이 자기부상 열차는 소음도 없고 친환경적이고 거기다 승차감까지 좋은데요. 이게 순수 국내 기술이라는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연구할 게 없겠네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긴 하지만 각각 부품들의 성능 향상도 계속해야 되고요. 전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조합에서 최적화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계연에 있는 선로를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공항 노선에서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더 성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된 자기부상 열차 개발을 위한 연구는 실험실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차량 3D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주행 환경을 적용해 차량의 속도와 승차감에 대한 예측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들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성능 향상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110km급의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550km를 목표로 하고 있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의 핵심 기술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뿐 아니라 이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도 곧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곧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직접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상용화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의 상용화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상용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큰데요. 순수 국내 기술로만 개발된 만큼 앞으로의 발전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자연에는 정말 신기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저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을 것 같은 자연의 이치나 생명력은 신비롭기까지 한데요. 그런데 이 자연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재미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실로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가장 자연친화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나노자연모사 연구실입니다. 자연모사는 인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에 있는 특수한 성질을 이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생태모방, 생체모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인간에게 이로운 제품을 만드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노 자연모사 연구실에서는 상어 껍질이나 연꽃잎, 나방의 눈 등을 모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이 유리의 경우 연꽃잎을 모사해 만든 유리입니다. 물을 싫어하는 왁스로 이루어진 연잎 표면의 나노 구조를 응용해 물이 묻지 않는 유리를 만들었고요. 밤에 활동하는 나방눈의 형상을 본떠 빛의 반사도를 낮추고 투과도를 높인 최적의 나노 구조물을 개발했습니다. 실제로 실험해봤는데요. 연꽃잎처럼 물이 대구르르 흐르는 게 보이시죠? 빛이 반사되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연구팀은 연꽃잎과 나방눈 모사 연구에 이어 물포집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가 안개를 모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나 뿌리 없는 이끼가 공기 중에 물을 모아서 생활하는 원리를 모사한 연구입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안개나 이슬을 모아서 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에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하게 됐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한다면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에어컨이나 제습기에도 그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에너지를 굉장히 적게 쓰는 제습기나 에어컨을 개발하는 데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습기는 습기를 빨아들인 뒤 응축시켜 물을 만드는데요. 제습기 수분 응축 원리에 이끼의 자연모사 기능을 더하면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끼의 물포집 표면을 이용해 제습기의 냉각판 표면을 만들어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끼는 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식물입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넣어둔 이끼의 수분 응축 형태를 살펴볼 건데요. 육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죠? 전자현미경을 통해 이끼 표면과 수분 응축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끼 표면 구조가 정말 다양하게 보여지는데요. 이끼는 그 습한 지역에 사는 대표적인 식물로서요. 표면으로 수분을 흡수하는 식물입니다. 이 이끼의 표면을 응용해서 제습기의 수분 응축 성능 향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끼의 다양한 수분 응축 패턴을 모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습기의 냉각판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응축 실험을 위해 열 전도율이 높은 알루미늄판을 만들었는데요. 알루미늄판을 용액에 담궈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을 하고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산소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 이끼를 모사한 패턴을 코팅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알루미늄판에 코팅될 이끼 표면 구조를 모사한 패턴들로 수분 응축 형태가 각각 다른 형식의 패턴들입니다. 이끼 표면 구조를 모사한 패턴을 알루미늄판에 올려주고 산소 플라즈마를 이용해 부분적 코팅을 해줍니다. 이끼 표면 패턴이 옮겨진 다양한 알루미늄 구조물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냥 봐서는 잘 보이지 않죠? 표면이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이 제작된 표면은 화학적 에칭을 통해 표면의 구조물을 만들었고 만들어진 구조물은 코팅 장비를 통해 초발수 또는 초친수 표면으로 개질을 하였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각기 다른 패턴이 코팅된 알루미늄 구조물인데요.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물을 뿌려봤는데요. 물이 굴러다니는 걸 보니 일반 알루미늄 구조물이고요. 물이 흡수되는 건 초친수 패턴의 알루미늄 구조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묻지 않는 건 초소수 패턴으로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 구조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알루미늄 구조물들의 특징이 확실히 보이시죠? 이렇게 패턴 처리된 알루미늄 구조물로 제습기에 들어가는 냉각판을 만들었습니다. 풍동 시스템에서 냉각판의 물 응축 성능을 테스트할 건데요. 물 응축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전기가 흐르는 열전소자를 이용합니다. 물을 응축시키기 위해서 차가운 표면 위에 알루미늄 구조물로 만든 냉각판을 얹어줍니다. 그럼 풍동에 넣고 본격적인 테스트에 들어가 볼까요? 풍동은 온도, 습도, 바람 세기가 조절 가능한 챔버인데요.
풍동안의 환경을 27도의 온도에 습도는 70% 내외로 맞춰서 습기가 많은 여름의 환경과 비슷한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냉각판에 물이 응축되는 게 보이시죠? 응축되어 모여진 물의 양이 꽤 많은데요. 이끼의 나노구조물이 공기 중의 수분을 효과적으로 응축하는데 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도 자연을 모사한 다양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데요. 단순히 기술 개발만이 아니라 저희가 자연과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술 발전을 시키는 데 이 자연모사공학이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를 기술에 적용해 새로운 첨단 기술을 만들어내는 자연모사 연구. 무궁무진한 자연을 활용해 실생활에 유용한 자연모사 기술을 더 많이 선보이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한국기계연구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연구원 세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기계연구원 다닌다고 하면 기계도 되게 잘 다루실 것 같고 여자분들한테 인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는 여기 기계연구원에서 탐낼 수밖에 없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 탐낼 수밖에 없는.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그쵸. 그러니까 다 여기 계시는 거겠죠. 한 분씩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자기부상 열차와 관련돼서 이제 그 선형 추진 전동기 관련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희소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필살기 아니에요? 그렇죠. 희소성만한 게 없죠. 저는 X 그럼. 너무 좋은 필살기여서 X. 그러면 방금 30초 전까지 있었던 필살기를 들어볼게요. 옆이랑 너무 비교되는 것 같은데 저만의 필살기는 호기심 같은 거? 이게 남들이 좀 생각 안 하는 거를 저는 그런데 이제 호기심을 갖고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호기심 중에 지금까지 제일 엉뚱했던 호기심 그러니까 굳은 녹말을 땅에다가 묻으면 과연 얼마만에 썩을까? 너무 엉뚱한 거예요? 진보예요. 진보예요? 그럼 필살기 없는 걸로 다시 할까요? X. 그러면 덕규 씨는 어떤 필살기예요? 제 대학원생 때 별명이 그 연구 오타쿠 혹은 실험 오타쿠인데요. 면접 때 아마 제 연구에 대한 태도나 열정을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실험 오타쿠라는 별명이 생긴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에 실험실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계란말이를 했는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계란말이를 실험같이 한다고. 근데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으니까 하셨을 텐데. 집중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계란말이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써요. 이렇게 했다. 무슨 환자처럼 나고 있는데. 이렇게 연구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한 가지 연구를 할 때 몰두를 하다 보면 좀 이렇게 특이한 습관 같은 게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가 현재 연구하고 있는 게 그 3D 프린터 재료를 이제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프린팅하는 거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머니가 집에서 이제 요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마트에 장 보러 가잖아요. 그럴 때 자꾸 옆에서 어머니한테 코치코치 캐물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입사하고 좀 귀찮아졌다고 네가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연구원에서 뭘 하고 있냐고 안 물어보세요? 가끔 집에 있는 재료 막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근데 그 3D 프린터를 왜 꼭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연 재료로 3D 프린팅을 하면 이제 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자연에다가 버려도 땅에서 썩기 때문에 최대한 친환경적인 그런 걸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천연 재료로만 사용해서 이제 프린팅할 수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먹을 수도 있어요?
먹는 건 좀 안 될 것 같죠. 먹어도 될 만큼 무해는 하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 유해성 있는 이제 물건들을 애기들이 자꾸 만지고 뭐 이럴 때 이제 아토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좀 심해지잖아요. 아토피가. 근데 그런 게 이제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좀 덜하죠. 그래도 이 기계 연구원 하면 기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존하는 기계나 아니면 앞으로 나올 기계 중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계는 네모다. 여기 한번 써봐 주실까요? 하나, 둘, 셋. 그쵸, 타임머신. 나오면 진짜 혁신적일 것 같긴 한데, 어때요? 가능성이 있긴 하나요? 이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실수를 많이 할 텐데, 예,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걸 만회하려고 아마 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타임머신 만들어지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쓰신 거 아니에요? 촬영 한 시간 전부터 여자친구랑 싸웠습니다. 아. 그 시간을 돌리고, 되돌리고 싶습니다. 크게 싸웠어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아마 로또를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 맞네. 그게 더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 3D 프린트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로또 사서 3D 프린터 사면 되죠. 아니, 그러니까 석현 씨는 돈 벌려고, 돈을 벌려고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럼 다 같이 타임머신을 바꿀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그러네, 같은데요? 모든 게 해결된. 그러니까 아, 타임머신. 역시 앞서 나가시네요. 그럼 석현 씨는요? 저요? 네. 아, 초등학생 시절로. 초등학교 유치원 때 시절이구나. 점점 더 어려지시는데요? 네, 유치원 때 시절로. 그때 뭐 실수하신 거라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살아계셔서 할머니랑 같이 저랑 놀아주셔서 그때가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임머신 기다리는 이유가 그걸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반성이 됐는데 네, 여자친구 얘기하고 할머니 얘기하고 지금 아, 네. 로또 얘기하고 여자친구 얘기했는데 네, 저는, 할머니, 아, 저는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할머니가 너무 좋았어 당연히 저도 좋았죠. 3D 프린터. 3D 프린터 홍보대사세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3D 프린터. 네. 이게 현존하는 최고의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왜죠? 왜 공장 같은 데는 이제 각 부품마다 기계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이 기계는 이제 하나만 있으면 다른 부품들을 다 찍어낼 수 있으니까 공장 사람들도 필요가 그럼 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인력 하는 소리 안 그럼 안 되는데 참. 네, 저는 육해공 겸용 교통수단이라고 적었는데요. 네. 뭐 깊은 심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 그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이제 뭐 해저도시도 많이 활성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를 다 엮어서 운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그때쯤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교통수단이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조합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수요가 부족한 것이지 이게 정말로 이제 바다 아래 세상을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된다면 이런 교통수단들이 집에 한 대씩은 이제 생기지 않을까.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3D 프린터로 만들면 되겠죠.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즐겁게 연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러니까 더불어 연구 결과도 더 좋게 나오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즐겁게 계속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